안녕하세요. 미키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7월에 아이맛 모의고사를 치른다는 소식을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맛은 International Medical Admissions Test. 자, 그래서 아이맛이라고 하는데 이 인터내셔널의 약자지만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시험 보는 나라가 이탈리. 1년에 한 8만 명 정도 보는데 대부분 이탈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탈리아 쪽 시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이 시험을 보고 폴란드 의대 들어가신 분도 있고 뭐 이제 아이맛이 전 세계적으로 의대 입학 시험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요. 아마 이 시험 결과를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걸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이 생긴 지가 뭐몇년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생긴 것도 몇개안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한번, 그쵸? 저희가 모의고사로, 왜냐면 저희는 B맛, 뭐 U-CAT, 뭐그 외에, 의대 입학 시험 준비를 했던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험도 저희한테 보실 수가 있습니다. B맛 모의고사 시험장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시험, 아이맛.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캠브리지 어세스먼트 어드미션 테스팅이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B맛도 보고, 다른 시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B맛, TSA, TMUA, 여기 있는 거 저희가 다 여기서 시험 보거든요. 그런데 아이맛만 지금 신청을 안 해놔서 올해는 못 보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안 가시고 한국에서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면 작년에 홍콩이 안 열려가지고 두바이로 다 갔다거든요. 무슨 고생입니까? 아, 물론 놀러 가고 좋긴 하죠. 하지만 시험에 통과가 돼야지 즐거운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만약에 요거 모르셨다면 여기 가서 보시면 그렇죠? 어느 유니버시티에서 그렇죠? 아이맛을 시험을 보나 대부분 이탈리안인데. 이제 각 의대마다 요것도 인정해주기 시작해서요. 이태리 대학 이외의 대학도 시작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시험에 관련돼서는 이 홈페이지가 가장 업데이팅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군데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 나온 거 아직은 다 헛소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변해야 변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보는 시험이 이렇게 보시면 시험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시험들. 자, 이런 시험들 봤을 때 아이맛도 그렇고 여기 B맛도 그렇고 다 의대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대에 관련된 시험인데 출제 유연이 거의 유사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이 시험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내용이 있어봤자 몇개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몇 개밖에 없어요. 요게 전부예요. 요걸로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뭘 공부해라 뭘 공부해라 막 사람들마다 너무 다른데 저희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시험을 보면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으로 그죠? 모의고사로 같이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모의고사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어 부분이 있어요. 이태리어 부분이. 자, 그러면 알리탈리아. 자, 이 어학원 아시죠? 예, 최고봉. 예, 이탈리아 어학원의 최고봉이죠. 자, 그 어학원과 같이 이렇게 조인트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의대 장점 간단히 얘기 드린다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수업. 예, 많은 분들이 이태리 의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수준이 낮네,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방심해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 전문 의사, 뭐 이런 분들이 이름 뒤만 보면 알잖아요. 이태리 출신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이쪽 분야가 유명하신 교수님도 많고, 그렇죠?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태리 의대를 나와서 유럽에서 개원을 했을 때 장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헝가리 얘기하긴 조금 그렇지만, 헝가리보다는 이태리의 중심을 이탈리아라 그러면은, 딴 나라가 화내려나? 네. 프랑스, 이태리, 독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EU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요거, 장점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뭐, 이런 거다 집어치우고, 제일 중요한 거, 학비. 네, 국공립 400만 원. 네, 대박이에요. 400만 원인데 소득 증명에 의해서 그것도 깎아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엄청난 대박이죠. 그거는 국공립대학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사립대학은 2천만 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호주 6천, 8천, 영국 4천, 6천, 영국이 좀 싸고 싼데 여기에 비할 건 아니고요. 헝가리도 여기에 비할 건 아니죠. 제가 여기 그리스 넣고 싶었는데 안 넣었는데 그것도 2천만 원대, 헝가리랑 비슷해요. 거기도 영어로 다 수업하는 거예요. 다 영어로. 미국 의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못 들어가요. 미국 시민권자만 미국 본토로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분교. 네, 미국 분교 어딘지 아시죠? 자, 분교가 몇 군데 있는데 제일 좋은 데는 그한 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기거든요. 거의 학비가 1억이나 가까이 되죠. 자, 근데 물론 이탈리아도 시골로 빠지면 되게 한적하고 섬같이 갇혀 있어야 되지만 밀라노나 뭐 그렇죠? 대도시의 의대들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해볼 만한 것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런데 이 이탈리아 의대의 가장 난제가 이 아이맛이에요. 지금 저희도 원서 이렇게 그죠? 비맛도 있고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거든요. 여기 호주나 뉴질랜드 또 입학 시험은 또 이름을 달리 부는 그죠? 아이캇이라는 시험을 봐요. 근데 여기 아이맛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시험이다. 범위가 너무 넓어. 범위가 너무 넓고 해야 될게 산더미야. 문제는 시험은 100분 딸랑 100분밖에 안 나오는데 할게 너무 많은 시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거 1년 내내 공부해도 모자랄 그런 시험이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죠. 저희가 9월부터 그렇죠. 이렇게 분기별로 1년 과정을 이렇게 런칭을 하거든요. 그거 전에 올해 입학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마 테스트를 보고 실력이 어떤지 꼭 아셔야 되는 이유 아시죠? 자, 왜냐하면 이 시험에 실력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이맛 왜 이걸 적극 활용해 줘야 되냐면 성적을 알고 대학을 한 군데밖에 못 쓰잖아요. 예. 그쵸? 유럽인들은 12지망까지 쓸수 있는데 아이맛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딸랑 한 번만 넣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 예. 이거 진짜 눈치 엄청나게 살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이고 뭐고 없이 내 성적, 아이마 성적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눈치 작전이기 때문에 뭐 성적이 높아서 좋은 데 가고 낮아서 낮은 데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평준화되어 있는 의대 시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성적도 잘 모른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럼 문제가 클수 있죠. 예. 커트라인이 불과 3, 4년 전만 해도 19점, 25점대였는데 지금 몇 점인지 아세요? 올해? 예, 올해 40몇 점이에요. 그럼 내년에 들어가는, 그지? 올해 9월에 시험 치는 거 50점대 이상이라야지 뭔가가 보일 수 있죠. 외국인들 참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성적이 월등히 좋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비슷비슷했는데. 그래서 이 성적을 알기 위해서 모의고사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일정 비용을 받지만 9월에 그렇죠? 여기에서 아이맛 과정을 등록하신 분은 무료 수업이, 무료 모의고사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좀 안타깝죠. 예. 우리는 한 개밖에 못 쓴다. 뭐 이렇게 되니까. 예. 이탈리아어 준비도 해 가시면서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왜 우리가 왜 아이맛을 영국인 선생님들과 공부를 해야 되냐? 시험 출제자가 누구라고요? 아이맛은 영국인이 되겠습니다. 영국인 선생님들. 자, 그다음에 교과서. 교과서라고 말하기 뭐냐면 저자. 아이맛이 검색, 아마존이나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잖아요. 다 영국인이에요, 거의. 한명 제가 이탈리안 분 봤거든요. 근데 그분 한분 빼놓고는. 근데 그분 책이 뭐 책이 안 좋다고 이렇게 엑스 이렇게 저 별표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책을 뭐안 봐서 뭐라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맛 교재에 대해서는 영국인이고 그 영국인은 왜이 아이맛 교재를 쉽게 썼을 수 있을까요? 비맛에서 유명한 시험 출제자예요. 시험 문제를 그쵸 모의고사도 저기 문제집을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부분 지금 아이맛을 활용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태리 가서 이태리 아이맛을 공부한다? 약간 늦은감, 약간 조금 이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만약에 아이맛을 공부하면 영국인한테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해요. 왜냐면 인터내셔널 시험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고요. 또한 가지 제가 저는 이태리어를 아주 아주 초보에다가 그다음에
이태리에서 한몇 주? 그러니까 총한 3, 4개월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헝가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본토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시험을 구슬로 많이 해요. 페이퍼워크에 약해요. 이 시험을 자기네가 안 만들고 왜 외주를 줘요? 물론 여기가 잘 만드니까 캠브리지가 유명하고 잘 만드니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페이퍼워크나 이런 것들이 이태리 사람들이 조금 약해요. 이게 구술을 좋아해요. 서술, 그러니까 서술보다 구술이 되게 강한 나라예요. 헝가리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나중에 이태리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이 아이마 공부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견적이 나오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뭐줌 수업을 이탈리안이 하고 그러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하는 영어를 알아듣는 시간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될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험 문항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예, 이 시험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요 일반 지식이에요. 일반 지식. 예, 일반 지식. 정말요. 제가 일반 지식을, 이거 해볼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분량이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어렵고요. 논리적 추론은 요거는 IQ 테스트 같은 거고요. 생물화학, 요거는 A레벨이라고 있어요. 영어에. 그러니까 A레벨. 영국 수능. 예, 요거 공부하면은 요거 다 해결돼요. 예, 요 수학까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약식으로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논리 추론도 이것도 A레벨의 그저 thinking skill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그저 이렇게 시험에 과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영국어 공부해야 되는데 이 일반 지식의 한 파트는 이탈리안 히스토리 나오고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막 이렇게 넓은 거죠. 일반 지식의 뭐 원인을 국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아주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뭐 지식적으로 정말 깊이도 있어야 되고 넓어야 되고 그리고 염도가 왜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염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쵸? 자 이런 것들 해야 돼서 이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어려운 게 사실은 이 일반 지식이 너무 유럽에 맞춰져 있어서 어려운데 얘네들이 어려워. 저기, 이탈리, 그쪽 나라 사람들, EU 국가 애들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수학 문제를 풀때 얘네는 암산을 못해요. 계산기를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계산기를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어드밴테이지죠. 실제적으로 쟤네도 되게 어려워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왜냐면,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뭐가 어렵냐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얘네 곱하기 10 곱하기 10도, 10 곱하기 10은 너무했다. 10 곱하기 만도, 이거 잘 몰라, 잘 알긴 한데 정확하기 위해서 계산기 뚫어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랑 좀 많이 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팅 할수 있는데 불이익은 쟤네는 12개를 쓸수 있어요. 12개. 우리는 딸랑 한 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은 분들은 그런 게 성공할 수 있지만 공부만 했던 분들은 여기 하기가 좀 어렵죠.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 딱 맞아야 돼. 뭐 여기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추 안전하게 갈수 있게끔 그쵸? 모의고사 성적을 알면 이렇게 작년 성적에 대비해서 할수 있잖아요. 근데 또 몰리면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대학을 가기 위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아이맛에 관련돼서, 그쵸? 100분 동안 시험 보면서 또 다른, 그쵸? 훈련을 하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페이퍼라, 저희도 페이퍼로 시험을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인터넷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얘네가. 예. 다른 B맛이나 이런 건 인터넷으로 시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맛 모의고사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미키글로브와 알리탈리아의 아이맛 코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